네, 장생부 고래바다 여행선요. 지금 좀 있다가 이제 탑승하는데 7시에 지금 바람이 바닷가에 바람이 태풍이 조금 불죠. 시내하고 또 온도 차이가 납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이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곡 코스입니다. 비어 크루즈 해가지고 고래바다 여행선 비어 크루즈는 50명이 단체 예약해야 됩니다.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맥주와 이제 식사가 나와가지고 만찬이 35,000원인데요. 돌아오는 코스에 울산함 야경이 보이고 울산대교 전망이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장면입니다.